것도 아닌 것 같고, 직장이 바뀌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문서를 탈 것도 아닌 것 같고, 제 연마가 들어서 있는 자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뜬다? 근데 뭐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혹시 엄마 인간 문제야? 응? 가정사야? 뭐야? 사람 문제거든? 아, 사실은 선생님 제가 이혼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이혼하고 싶어서? 네. 엄마, 내가 보기에 그래,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면 되지 점집에 왜 왔을까? 이혼 사유가 없어 보인다. 이혼 사유가. 아니 근데 남편이 너무 말이 안 통하고 진짜 일밖에 모르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너무 제가 외롭고 답답하고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또 잠자리도 너무 궁합이 안 맞아요. 좀 대화가 돼야지 소통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혼을 해야 돼요 선생님. 엄마, 엄마 지금 나한테 얘기한 거 특별하게 이혼 사유는 뭐대? 우선은 당신 서방이 돈 안 벌어오는 거 아니고 남봉질 하는 거 아니고 폭력 쓰는 거 아니고 노름하는 거 아니고 바람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는 이혼 사유가 없다. 근데 너 지금 내가 볼 때 이혼 지금 집 밖에 나오고 싶어. 환장해. 막 이런 굴레 같은 거를 다 끊고 싶어. 그러니까 자네가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진짜 말 그대로 이혼하고 싶어 환장은 했어. 근데 내가 보기에 가정의 문제라기보다 배우자의 문제라기보다 너한테 문제가 더 많거든. 네가 이혼하고 싶어 완전 미친 것 같아. 너 남자 있어? 어? 아니 솔직히 얘기해. 괜찮아. 무당집이니까. 남편 핑계 대지 말고 아줌마 남자 있지? 아, 남자... 최근에 만나긴 했는데 최근 아닌데 몇 개월 됐는데? 근데 꼭 이분 때문은 아니고요. 그냥 신랑이랑 너무 안 맞아서. 지랄하지 마. 네가 있잖아. 신랑하고 안 맞는 거는 애가 지금 9살이야. 어제 오는 일 아니야. 어? 어제 오는 일 아니고 아까 나한테 얘기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따지면 그나마도 잠자리인데 이것도 내가 보기엔 지금 네가 눈깔이 뒤집힐 이유는 뭐대? 중요한 거는 남자야. 남자야. 그 남자 뭐 하는 사람인데 몇 개월 됐어 지금? 어? 어제 오늘 만난 것도 아니잖아. 그 남자 뭐 하는 사람인데? 우리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선생님 저 진짜 이혼해야 되거든요. 지랄 말고 잠깐만. 당신 나이가 37이야. 아파트 경비하시면은 몇 살이야? 환갑 가까이 되지 않았어? 연세가 좀 있으실 분이잖아. 네. 일단 이분이 대기업 임원으로 계시다가 이제 퇴직하셔서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나이도 환갑이 넘었겠다.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데? 62 정도. 62? 네 나이 37에? 62? 너희 아파트 경비? 그래,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대. 중요한 건 있잖아. 그냥 만나면 되지 왜 이혼하려는데 왜? 어? 네가 미쳐서 좋으면 만나. 근데 왜 이혼하려는데? 서방 멀쩡한데 지금 먹고 사는 거 지장없고. 아니요, 신랑이랑 이혼을 해야 되는데. 왜? 왜? 사실은요, 이분 친구분이 이제 힘을 모셨대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그분이 제가 이혼을 안 하면 애나 아니면 남편이 잘못되거나 죽는다고 했거든요, 선생님. 응? 아, 근데 진짜 애가 지금 아프고. 잠깐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가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단지 잠자리가 안 맞고 남편이랑 대화가 안 되다가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 친구가 뭐? 무당? 네. 신받았다고?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너가 이혼 안 하면 애가 죽어? 아, 네 근데 진짜로 지금 애가 아파요. 혹시 잠깐만 애기 이름 뭐야?
없이 자꾸 열을 누지 않니? 몸이 뜨겁게? 이유가 없어. 자꾸 토하지? 네. 이런 개새끼들. 야, 세상에 이혼하면 애가 살고 이혼 안 하면 애가 죽는 그런 점사도 없을 뿐더러, 어? 너는 빙신이냐? 엄마 배울 만큼 배우고 직업도 확실한데 뭐 하는 여자야? 저 의사. 의사? 너 의사 맞아? 진짜? 어? 아니 똑똑한 사람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 아니 내가 이혼을 하면은 애가 살고 이혼을 안 하면은 애가 뒤진다는 게 뭐야 이게 말이야 소야?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 신랑이랑 저랑 뭐 이렇게 안 맞는 게 있어서 무슨 살이 있어서 좀 그렇다는데 선생님 진짜 애가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 계속. 내가 다시 물어 엄마? 그 애가 아픈지 불과 며칠 안 돼. 한 달이 안 돼. 그지? 어? 네. 이런 개새끼들. 너 그 집에 갔다 온 지는 한 달이 조금 넘었어. 그지? 네. 아우. 거기 어디야? 어? 그 점집 알아 몰라? 위치 기억해 안 기억해? 아. 어? 알긴 아는데. 아줌마, 내가 볼 때는 이 새끼들 아줌마, 어? 새끼 두고 아줌마 인생 두고 지금 떼먹으려고 사기치는 것 같아. 어? 어떻게 신을 모신 사람이, 어? 멀쩡한 가정을 깨라는 것도 모자라서, 어? 네가 주저주저 하는 모양을 보이니까 애한테 지금 사기친 모양인데 이게 말이 돼? 그 새끼 어디 사는지 알아 몰라. 엄마! 전 보지 말고 일어나! 그 새끼 어디야? 앞장서! 앞장서 빨리! 아우. 우리 어떡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내가 이혼하면 애가 살고 이혼 안 하면 애가 뒤져? 어? 이게 말이 돼? 그치 점집 어디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앉아있지 말고.